그러니까 30대 미만을 빼고 30대에서 함정을 추천 나이를 추천 나라면 무진생 33살 성실을 불문하고 요때는 해가지고 왕성해요. 재운도 왕성하고 또 나한테 복 있죠, 복. 들어오는 복 있지 왜. 그래서 합이 들어 올해. 정전연하고 딱 합이 들어서 요때는 내가 뜻먹고 먹었던 거 풀리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47. 갑인생. 갑인생들이 보면은 센거 같고 여려. 여린데 47살에 운이 들어와요. 큰 운이 들어와서 승진 번영 있지 왜. 승진 번영도 있고, 고정안 해가지고 이제 나라 시국도 그렇지만은 멈춰있던 게 자칫 도약을 해서 출세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또 33살 무신생. 무신생들을 보면 해가지고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왕성하게 들어와요, 운이.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옛날에 좀 망했다가 다시 흥하는 그런 운이 크게 들어온다. 그렇지. 그 힘내고 용기 내라. 응? 그러면은 돈이 들어온다. 첫째. 아니, 돈이 들어와야 살거 아니여. 여자고 남자고. 그러한구로. 그래서 일단 재운이 열려, 재운. 그거 나한테 복이 들어와야 돼. 아무리 돈을 쫓아가도 안 돼. 돈이 쫓아와야지. 그래야 그 돈은 안 나가.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장자가 된다. 이런 운이 들어오면요, 10년까지 갈 수가 있어, 10년.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때 해서 원래 운을 받지. 운을 받아주고 부모가 받아주든지 아니면 부인이 받아주든지. 그래서 운을 왕성에 이끌고 가는 거야, 10년까지. 그러니까 10년 대운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근데 만약에 운이 없는 사람은 내리막길이야. 10년까지 내리막길을 탄다, 보통. 내 경험상 그래. 통화 주신 분께 축하의 메시지. 네. 하여튼 그동안 소고 소망했던 거 나래를 펼치시고 예, 이제 좋은 재운이 들어오니 예, 용기 백배하시고 강건하게 마음 먹고 있으면은 누가 도와도 도와. 조상이 돕든지 하늘이 돕든지 음양으로 다 도와주는 거 격이니 힘내라. 화이팅!